7번. 피크린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구조 식과 지정 수량 물었는데, 피크린산은 원래 이름이 트리니트로 페놀이죠. 그래서 페놀을 먼저 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페놀은 벤젠 핵에다가 OH 한 개를 붙인 것이 페놀입니다. 자, 얘를 화학식 써보면 탄소 6개, 수소 5개 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탄소 달려있는 자리죠. 그리고 수소는 원래 이 자리가 다 수소인데, 원래 여기 벤젠도 여기는 수소입니다. 그렇지만 페놀이 되면서 수소를 6개 중에 한 개를 빼내고 그 자리에 OH를 넣었으니까 이게 바로 페놀에 대한 화학식이 되는 거죠. 시성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니트로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것이 틀이 3개 붙었네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H 대신에 니트로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H는 몇 개 남습니까? 2개 남겠네요. H는 2개 남고 OH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새롭게 들어온 것이 NO2란 니트로인데 얘가 3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성식 쓰는 것이 바로 트리 니트로 페놀입니다. 얘는 제5류 위험물로서 품명은 니트로 화합물이고 지정 수량은 200kg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구조식을 적어라. 요게 답이죠. 지정 수량 얼마인가? 200kg입니다. 위험 등급 얼마인가? 자, 오류 위험물은 유기 과산화물과 질산 에스터르가 지정 수량 10kg으로서 위험 등급은 1이 되고, 히드록실아민과 히드록실아민 염류라는 것이 지정 수량 100kg이고 그 나머지의 오류 위험물은 다 지정 수량이 200kg인데 위험 등급만큼은 오류 위험물 중에서는 지정 수량 10kg만 위험 등급 1이고 100kg와 200kg는 전부 다 위험 등급 2가 되면서 오류 위험물에는 위험 등급 3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위험 등급이 얼마냐 물었을 때는 답은 로마자로 2를 써야 한다 말입니다. 자, 8번. 트리 에틸 알루미늄과 메틸 알코올의 반응식을 쓰시옵니다. 트리 에틸 알루미늄 C 에틸이라 그러면 C2H 5개인데 얘가 알루미늄과 결합했을 때는 알루미늄 삼가운소입니다. 에틸에게 숫자 3을 주기 때문에 화학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메틸알코올은 CH3 OH입니다. 자, 이 둘의 반응식을 쓰시오. 알루미늄은 금속이라서 메틸알코올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를 밀어내버리고 CH3O가 남은 상태의 그 뒤에 수소 자리를 알루미늄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삼가 원소라서 얘한테도 3을 줬듯이 여기도 괄호 묶어서 숫자 3을 주게 되는데 얘를 알루미늄 메틸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물질과 함께 알루미늄은 여기에 와서 얘를 차지하면서 에틸을 버렸고 수소 한 개가 밀려났기 때문에 에틸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C2H6라고 하는 에탄 가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괄호 안에 있는 에틸이면은 에탄이고 여기에 메틸이 들어있으면 메탄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개수 봅니다. 산소의 개수가 3개니까 여기도 3을 곱해주고 수소의 개수는 2, 3은 6, 여기에 3개, 총 9개입니까? 탄소의 개수요. 자, 탄소의 개수는 2, 3은 6, 여기에 3개, 9개. 여기도 탄소의 개수는 3개, 여기를 6을 만들어주기 위해 3을 곱하면 개수를 맞출 수가 있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맞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이번에는 트리에틸알루미늄과 물과의 반응식 한번 볼게요. 알루미늄이 물이 가지고 있는 수소항제를 밀어내면 OH를 차지하면서 숫자 3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랑 똑같은 원리지만 알루미늄 뒤에 가 있고 여기는 앞에 가 있죠. 이건 바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개념상 이런 알코올이 가지고 있던, 자, 알코올도 보통 H를 뒤에 가지죠. 그래서 알코올이 가지고 있던 습성처럼 CH3O는 보통 앞에 오기 때문에 알루미늄 앞에 왔고요. 물의 경우에는 OH를 뒤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틸 남았고 얘처럼 수소 밀려났고 뭐 나옵니까? 에탄 나옵니다. 산소 3개 여기에 3, 탄소 6개 여기도 3 곱하면 6개. 어떻습니까? 3, 3, 3, 3 똑같죠? 자, 이렇게 물과의 반응과 알코올 반응은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